초파 코가? F 초파 코가. 아. 자기 닉네임 있어? 넌 닉네임? 자형이 좀. 그냥 자형이야? 그러면 이 초파 자형. 아. 나는 그냥 집사베베. 아, 그거는 내 활동명이고 내 닉네임은 베이직 베이스. 어떻게 그걸로 정하신 거예요? 그냥 기본기가 제일 중요하다. 뭐 그런 의미지. 근데 형님 그 이메일 주소는 리스기어잖아요. 내가 이태훈 선생님 만난 게 99년이거든? 98년 말이었구나. 98년 한 10월 뭐 이때쯤 만났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PC통신 이런 거를 내가 안 하고 있을 때야. PC통신 가입을 했는데 아이디를 만들래. 갑자기 뭐 생각나는 게 없잖아. 무슨 최희철 약자 CHC 뭐 이런 거 했더니 그건 이미 사용 중인 아이디어야. 이태훈 선생님은 그 당시에 야마하 BB3000 그 악기를 쓰고 계셨는데 야마하 BB3000 로고 거기에다가 그 종이 테이프 싹 붙여놓고 LEES 리스 기어 이렇게 딱 쓴 거야. 아이디 만들 때 그게 갑자기 떠올랐어. 그게 되게 인상적이었거든. 그래서 리스 기어가 된 거예요. 저는 왜 최신데 최스 기어 안 하고 리스 기어. 그러니까 어쩐지 저번에 이태훈 선생님이 제 방에 오셔가지고 악기들을 보시다가 갑자기 BB3000을 다 꺼내들시더니 이걸 가지고 있다니 하면서 절대 팔지 마세요. 그렇습니다. 베스 마가진. 2015년 옥토버네요. 여우 타스캠. 타스캠도 녹음기의 강자죠, 그죠? 타스캠은 나는 저거 그 포트랙 레코드 4트랙짜리 카세트 테이프 집어넣으면은 그 4트랙 녹음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거기다가 막 곡을 베이스에서 넣고 그 위에 멜로디 넣고 막. 근데 4트랙밖에 없으니까 이거를 한 번에 하나씩 악기를 녹음하면 악기를 네 개밖에 녹음을 못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악기를 세 개를 먼저 녹음을 해. 1, 2, 3 트랙에다가 각각 악기를 녹음하는 거야. 그 다음에 1, 2, 3 트랙의 볼륨을 잘 믹스를 해갖고 이거를 몰빵해서 4 트랙에다가 녹음을 해. 그 다음에 1, 2, 3 트랙을 지워. 그럼 다시 새로 1, 2, 3 트랙을 쓸 수 있잖아. 그런 식으로 쓰는 거예요. 그럼 1, 2 트랙을 먼저 녹음을 해. 그럼 3 트랙은 비어 있고. 그럼 1, 2 트랙 녹음한 거를 4 트랙이랑 합쳐 갖고 3 트랙으로 다시 모아 놓는 거야. 그럼 1, 2, 4가 이제 비잖아. 그런 식으로 계속 왔다 갔다 녹음해서 믹스하고 또 한쪽으로 몰빵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걸 핑퐁이라고 그래요. 핑퐁 녹음이야. 근데 그거를 무한대로 할 수가 없어. 왜냐면은 기본적으로 녹음할 때 카세트 테이프에서 재생할 때 들어가는 히스 노이즈라고 있거든요. 아하. 하는 거. 그게 계속 누적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것도 너무 많이 하면은 이제 그 노이즈가 너무 커져서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적당히 해야 돼. 예전에 한번 얘기를 했는데 아이 인 더 스카이라는 노래 있잖아요. 알람 파슨스 프로젝트. 그 곡이 그런 식으로 핑퐁 녹음으로 믹스가 된 건데 음질이 너무 깔끔해갖고 사람들이 다 놀랐잖아. 일반 사람들은 잘 모르는데 엔지니어들 사이에서는 그게 하여튼 그 전설의 수작으로 평가가 되고 있어요. 그런 녹음을 겪어본 사람들은 또 끄덕끄덕 하겠네요. 2000년대 초까지만 해도 거의 그게 막 나만은 있었는데 대세는 이제 디지털로 다 바뀌기 시작하는 거지. 저는 ADAT라고 알레시스에서 나온 ADAT라는 그 레코더가 있는데 그 비디오 테이프가 들어가요. VHS 사이즈. 와. 그게 8트랙까지 녹음할 수가 있는데 서로 연동을 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두 대가 있으면 총 16트랙을 동시에 녹음할 수 있는 거야. 아. 그러니까 보통 그거를 4대를 쌓아놓고 32트랙으로 녹음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99년에 박효신 1집에 저 뒤에 있는 곡들 제가 녹음을 했는데 테이프 레코더의 마지막을 저는 경험을 해봤죠. F초파 코가 양이 나오셨습니다. 네. 네, 확실히 이 누우면은 중력의 힘을 봐서 볼이 더 빵빵해졌어. 응? 봐봐. 요 모습하고 그죠? 서 있을 때와 누웠을 때는 확실히 이게 다릅니다. 네. 가차릭 스핀이라는 밴드에서 베이스를 연주하는 F초파 코가라는 베이시스트입니다. 그 이거 봐, 약간 특촬물이라고 그러잖아. 후레쉬맨. 응? 그런 느낌. 근데 컨셉은 이런데 연주력이 장난이 아니야. 음악 들으면 진짜 완전 살벌해요. 들어봐야겠다. 네, 오, 이번에 악기 컬렉션이 엄청나네요. 그러게, 악기가 은근히 많네. 악기가 이렇게 많으면은
관리하기가 힘들지 않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걸 다 맨날 다 치는 게 아니잖아. 생각보다 안 힘듭니다. 줄값 많이 들지 않아요? 이걸 맨날 다 치면은 줄값이 금방 달겠지만 뭐 요런 거는 뭐 1년에 한두 번 치고 그러기 때문에 줄값 별로 많이 안 들어요. 자아용도 악기 지금 많죠. 아, 그럼 저 뭐 기분에 따라서 바꿔서 쳐보고 그러고 있습니다. 네. 보관할 장소 있고 그러면 괜찮아. 네. 네. 저는 미니멀 라이프를 추구하고 싶어서 한번 싹 정리를 했거든요. 근데도 악기가 뭐가 많아 지금.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미니멀 라이프는 나는 내 생에는 틀렸나 봐. 요런 숄 달린 거 있잖아요. 이게. 주렁주렁. 요런 게 약간 이게 인디안 같은 느낌 나지 않아요? 아, 인디안이라고 하면 안 된다. 네이티브 아메리칸. 인디언이라는 거는 미 대륙을 정복한 사람들이 임의로 붙인 이름이야. 거기가 원래 인도인 줄 알았거든. 이 양반들이. 아. 그리고 거기를 서쪽에 있는 인도라서 서인도 제도라고 처음에 그랬어요. 미국을. 그 인도에 사는 원주민에서 인디언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야. 근데 거기 인도가 아니잖아. 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도대체. 지금은 에이스 매거진입니다. 오해하지 마. 표정이 너무 예쁘지 않아요? 기분이 좋아져 그냥 보고 있는 것만으로도. 근데 연주는 완전 살벌해. 이런 것도 보면 단순해 보이지만 템포가 200이야. 뭐 이런 거야. 템포 200 미친 거 아니야? 야, 어떻게 이래. 연주하고 있는 거 보면 진짜 경이롭다니까. 멋있습니다. 오, 무슨 재즈 만화인 거 봐요? 블루 자이언트? 그러네, 만화책이네. 음악 만화. 백으로 좀. 백! 그치. 유명하잖아요. 백. 우리나라에는 그, 원이라는 만화가 있었죠. 어, 그래요? 그, 거기에 천재 뮤지션이 하나가 등장을 해. 걔 이름이 원 음판가 그런데. 뭐 너무 재밌게 봤어. 이야. 오, 깜짝이야. 야. 세이키마 2. 2? 제논 이시카와. 와, 비주얼이 옛날에 그 키스라는 팀 있잖아요. 네. 얼굴 비주얼은 딱 그건데 여기 보면은 그 일본 도깨비들 있잖아. 오니라고 하잖아. 절묘하게 합쳐놓은 것 같은 그런 비주얼이네. 아, 이런 거 화장하려면 진짜 시간 오래 걸리겠다. 그죠? 네. 아, 나는 그냥 파운데이션만 바르는 것도 너무 힘든데 답답해. 와, 정말 극한 직업이다. 그러니까. 아, 근데 확실히 각인은 된다. 이런 사람이 있다는 게. 이거 약간 이게 촉수물에 나오는 그런 촉수의 개념인데. 이걸 과연 얘, 아, 이거 전갈이구나. 전갈이네. 전갈 본 적 있어요? 전갈? 아니요. 좀 무서워. 되게 생각보다 조금 해. 한 요만해. 전갈이. 그렇게 크지 않아. 나 무슨 랍스터만이 한 이만할 줄 알았거든. 난 이게 요만해. 근데 이제 무시하면 안 되지. 그 침으로 한번 찔리면 이제 난리 나는 거야. 여기 보니까 33인치, 34인치 뭐 이런 거 나와 있는데 형님은 이런 거를 그 길이를 다른 악기를 쓰실 때 좀 네. 헷갈리지 않나요? 아, 나는 솔직히 나는 잘 모르겠어. 34랑 35랑 그러니까 워낙 그 손 가용 범위를 좀 넓게 써서 그런 게 적응이 돼서 그런지, 그러니까 크로매틱 스케일 같은 걸 하더라도 보통은 손가락 딱 벌렸을 때 편한 간격이 5프렛에서 7프렛 사이에서 연주를 하면 이게 그냥 딱 편하단 말이야. 근데 1프렛에서 시작하고 그 다음에 끝까지가 그리고 24프렛 아끼면은 21, 22, 23, 24까지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 왔다 갔다를 다 하다 보니까 33이나 34나 35나 다 그냥 그렇게 불편함이 없더라고요. 그렇군요. 저는 이제 34 위주로 쓰는데 35를 예전에 몇 번 썼다가 아, 뭔가 나랑은 조금 안 맞는구나 하는 느낌. 지금 갖고 있는 그 제일 좋은 악기 그거 35 아니에요? 34예요. 어, 그것도 34요? 네. 아, 그렇구나. 그래서 이게 36을 쓰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36도 있지. 와, 진짜 얼마나 묵직할지 참. 1프렛 근처 연주할 때 좀 힘들겠다. 그건 확실히 차이가 날 것 같아요. 36인치는. 그러니까 스케일이랑 브릿지의 뭐라 그래? 새들부터 너트까지의 거리, 길이. 이걸 스케일이라고 그러는데 인치 단위를 쓰고 1인치는
25.4mm. 보통 34인치가 스탠다드죠. 우와. 이 아저씨가 개인 소장하고 있는 악기예요. 오. 이거 컬렉션, 이 사진이 되게 유명한 사진이야. 아, 그래요? 응. 이거를 퍼즐로 만들어서 출시를 했어. 진짜 웃기지 않아? 제가 레슨 했을 때도 어떤 분은 자기 이제 가진 악기 막 이렇게 보여주시더라고요. 근데 우와, 생전 처음 보는 그런 것도 가지고 계시고, 와, 진짜 한번 쳐보고 싶다 하는 것도 가지고 계시고, 되게 많이 가지고 계신 분도 계셨었고, 그래서 이제 그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악기를 연주를 하는 게 좋은 사람이 있고, 연주하는 것보다는 그냥 이렇게 딱 모아놓고 그걸 쳐다보는 게 좋은 사람들도 있고, 연주 실력과는 뭐 무관하게. 그러니까 예전에 나는 컬렉터들을 솔직히 이해할 수 없었거든. 악기를 뭐 치지도 않을 거면 그걸 왜 사냐, 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것 또한 나름의 즐거움이더라고요. 희귀하고 좋은 악기들을 또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간혹 그런 게 중고로 나오면은 감사히 우리가 또 쓸 수 있는 거예요. 내 친구가 정말 귀한 올드 악기를 누가 중고로 내놔갖고 큰맘 먹고 돈을 모아갖고 사러 간 거예요. 근데 타워 팰리스야. 와우. 자기 집으로 오래 자기가 나갈 수가 없다고. 보니까 전업으로 주식하시는 분이었는데 집에 딱 들어가는 순간 거실에 팬더 올드 60년대 모델들이 쫙 있는 거예요. 컬렉션이. 진짜요? 오. 근데 심지어 그분은 연주를 그냥 취미로 하시는 분이야. 근데 그분 거실에는 그렇게 악기 컬렉션이 쫙 있고, 그리고 방에 작업실이잖아. 그분의 작업실 벽 한 면이 그냥 모니터로 도배가 돼 있대. 그러니까 실시간 그 주식 차트를 그걸 계속 보고, 그리고 주식을 계속 그 데이터를 분석을 하고 그걸 하시는 분이야. 그러니까 시간이 많지가 않아 그분은. 빨리빨리 거래하고 빨리 보내고 자기 또 그걸 몰두를 해야 돼. 진짜 타이밍이잖아요 주식이. 예전에 장작 쌓듯이 이렇게 딱 쌓아갖고 거기다가 라이터로 불 딱 붙이는 신용을 하는 그런 사진을 내가 딱 찍어서 예전에 카페에도 한번 올린 적이 있었거든. 아. 일명 그게 장작샷. 한번 해봐요. 충분히 될 것 같은데. 얼마 전에 그 경은상사 갔다가 네. 깁슨 깁슨 얘 그래본가 그거 이 비슷하게 생긴 걸 봤는데 픽업이 이렇게 움직이더라고요. 어 맞아. 이렇게 왔다가 슬라이드 왔다 갔다 해갖고 옛날에 그런 거 이해했어. 나름 혁신적인. 어 요거는 재밌는 팁이다. 스탠드에도 걸치지 않고 고무로 이렇게 딱 해놓은 다음에 그 위에다가 악기를 살짝 걸치는 거야. 그래서 스탠드 그림자가 안 찍히게 아. 일부러 이렇게 해서 아슬아슬하게 놔야 된다. 이 촬영 장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악기를 약간 비스듬하게 세워놓고 카메라 각도도 약간 비스듬하게 악기랑 평행한 이런 각도로 이렇게 해야 빛 간섭이 없이 악기를 깨끗하게 찍을 수 있다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거 ISO 셔터 스피드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사진 악기 사진 찍는 요령. 그래서 이런 요령으로 그동안 찍은 악기들 찍고 한 건 뭔 거야? 이분이 그야 코소노 하루오미 YMO 전설의 베이시스트. 지긋하게 나이 들어갖고 다시 공연한 영상이 있거든. 어떻게 은근 감동적이더라고 그런 게. 그 저는 얼마 전에 티스퀘어의 미츠루스토상 최근의 영상을 보니까 엄청 나이를 드셨더라고요. 다 머리 하얗지 않나? 살짝 희끗희끗하면서 이렇게 이렇게 뭐랄까 나이살이 좀 보이시면서 그런데. 그러다가 연관 영상에 보니까 그 건반이 돌아가셨더라고요. 얼마 전에 돌아가셨어. 네, 그래서 그거를 그때 본 기억은 나는데 까먹고 있었는데 이즈미 상인가? 그 피아노 그분 그래 이즈미. 네, 사진만 이렇게 놔두고 혼자 이렇게 옆에서 이렇게 아 진짜? 네. 써니 크루즈였나? 써니사이드 크루즈? 아, 네, 그거를 듀오로 이렇게 연주하는 게 있는데 와 엄청 뭉클하더라고요. 아 좀 뭉클하겠다 진짜. 네. 자 형은 만약에 내가 만약에 먼저 죽는다. 그러면 내 악기 좀 부탁해. 아, 내 악기 좀 처분해 줘. 무슨 말이에요? 아니 언제라도 나는 죽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왜냐면은 우리 가족들은 내가 가진 악기가 얼마짜리인지를 몰라. 그리고 그냥
당근 마켓에 그냥 뭐 형이 쓰던 악기예요. 10만 원에 팝니다. 이럴 수도 있어. 그러니까 그런 건 좀 막아야 되지 않을겠어? 수수료 내가 20% 줄게. 아니, 내가 무슨 ATK 시리즈라고 아이바네즈에서 나온 게 있어요. 뮤직맨처럼 험버커 픽업 하나 있는 건데 난 그 악기가 너무 좋더라고. 이거 근데 이거는 프로토타입이네. PGB라고 하는데 하여튼 뭐 이런 컨셉이에요. 브릿지가 진짜 넓어. 반때기가 이만큼 있어. 근데 이게 은근히 중요한 것 같아. 이 브릿지에서 바디로 전달되는 에너지가 이 넓은 판때기를 통해서 가니까 그만의 특이한 울림이 있나 봐. 그래서 ATK 300이라고 있었는데 가격도 그때 뭐 중고로 한 30만 원? 이 정도였는데 소리는 그때 당시 뮤직맨 스팅레이 뭐 한 120만 원 뭐 이 정도 할 때 그때 거의 그거 부럽지 않게 좋은 소리를 내줬던 그런 기억이 있어. 아이바이즈 ATK. 뭐라고 적혀 있는 거야? 이거요? 4번. 롱 스케일 현 다다리오 EXL165를 사용 10대 1로. 아, 그러니까 짧은 스케일의 악기잖아요. 근데 여기에 롱 스케일의 줄을 쓰기 위해서 얘가 짧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줄을 자르면은 이게 두꺼운 거야. 그러니까 여기다 안에다가 안 꽂고 이렇게 통과시키는 방식으로 줄을 감았다 이런 얘기네. 롱 스케일 줄을 써서 얻는 점이 있나? 글쎄. 아니면 숏 스케일 구하기가 힘들어서 그럴 수도 있죠. 그렇지. 이런 게 하나의 팁이 될 수는 있지. 이런 식으로 안으로 안 넣고 옆으로. 네. 안에 넣을 수가 없으니까. 왜냐면 여기 두꺼운, 이미 이 부분이 벌써 두꺼운 부분이니까 아마 넣기도 힘들 거야. 비겁 간사하게 생겼다. 사면도 있어요. 사면. 어? 그러네? 우와. 줄이 세 개야. 그니까 두꺼운 줄 세 개가 있고 1번 줄이 없는 거죠. 4연 베이스에 비하면은. 나도 처음에 보고 야 이거 희한하게 생겼네 했는데 가만히 보고 뭐가 이상해. 보니까 줄이 세 개네. 보면은 이제 줄은 네 개인데 이게 3, 4번 줄만 연주하시는 분들이 은근히 많더라고요. 그치. 근데 실제로 그렇게 해도 별 지장은 없거든요. 노브를 여기다 놓는다. 진짜 웃기다. 어? 이게 노브야? 그러네? 연주하다가 이거보다는 이게 더 편할 수가 있겠네. 그렇잖아요. 또르르르 연주하다가 여기 만지는 게 아니라 여기 만지는 거지. 이게 편할 수도 있겠다. 그렇습니다. This is the sound Fender. 와, 씨, 얼마나 자신감 쩐다. 뭐 설명이 별로 없네. 그게 약간 그거야. 나이키. Just do it. 끝. 이야, 대박이다, 진짜. 아무도 뭐라 할 수 없는 그런. 그리하여, 바스저씨. 2015년 옥토버였습니다. 은근히 이 표지만 가지고 상당히 기대감이 많았었을 텐데, 그 기대감에 비해서는, 아, 이게 뭔가, 뭐 죽는 얘기 나오고 있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 아, 화면에서 보면은 우린 자형 이러잖아. 화면에서 보니까 이렇게 해야 되겠더라고. 자형. 그런가? 아, 자니까. 형. 이러면 저형. 저형이에요.